유교수의 성격이 알고 싶다. 믿었던 그 사람 임영웅의 새성처럼 나타나서 트롯을 구성지게 막 부르는 거야. 엄마 부대가 막 오빠 오빠. 근데 얼굴 봤는데 에게 너무 동안이고 젊은이가 엄마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. 임영웅의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홀로 키우다가 딴다 전국 대단하다 대단하다. 임영웅의 운명은 바뀌게 된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노래를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진다. 신나는 노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웅이 약간 어둡습니다. 왼쪽 뺨에 큰 흉터가 자리 잡고 있어. 어두운 사연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뛰어난 그 가창력과 부활한 기력질, 배상을 거머쥔 그 전에는 발라드 노래도 부르고 했었는데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히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. 임영웅이 5살 아버지를 여의했을 때 어머니는 29살에 혼자 영웅이를 키워온 거죠. 참 고생이 많았겠죠. 어머니, 할머니, 영웅이 데뷔되면서 해자가 되고 있어요. 아침마다 고전 꿈의 무대라는 코너에서 그의 히스토리 중에 하나, 겨울에 궁금한 장사를 하면서 무명 가수 시절을 이제 버텨낸 이야기는 그 아줌마들의 심금을 울렸고 TV조선 미스터 트롯이 나와가지고 정점을 탁 찍습니다. 그 중에서 김수찬이라는 가수와 듀엣을 하는데 여기서 그 임영웅의 성격이 딱 보이더라고요. 여기서요, 유교수가 그 성격에 대해서 분석이 딱 들어갑니다.